안녕하세요. 노란잠수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자양동에 있는 양꼬치 거리에 다녀왔습니다. 전부터 양꼬치를 좋아해서 가끔 가기는 했는데 오늘 또 가게 되었어요. 자카란다님과 약속을 잡고 건대 입구 5번 출구에서 만나서 다녀왔는데요. 많은 양꼬치집 중에서 명봉 양꼬치 샤브샤브 집에 갔습니다. 이전에도 갔었는데 이 집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. 내부로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사람이 제법 있었고, 수프를 놓고 놓자마자 전원이 켜자마자 밑에 판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. 구멍이 촘촘히 뚫린 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양꼬치를 구워주나 봐요. 그래서 저희는 2인분을 시켰는데 1인분에 13,000원이었습니다. 2인분 이상 시켜야 된대요. 이렇게 톱니를 맞물려서 구워주는 거예요. 그러면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구워집니다. 다 구워져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. 1인분에 10개씩 주는데 딱 적당한 양이었습니다. 그리고 서비스로 만두를 주셨는데 제가 만두를 잘안 먹는데 여기 만두는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에 또 가고 싶은 집이에요. 양꼬치를 다 먹고 성수 쪽으로 해서 카페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둘러보았습니다. 근처에 오르에르라고 있었는데 좀 걸어야 돼요. 걸어야 되긴 한데 좀 만족스러운 게 인테리어가 특이해서 보는 재미도 있었고 또 카페라떼를 시켰는데 맛은 좀 괜찮았고,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순한 맛이었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.